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퍼포먼스야? 어, 너무 설레다 지금. 불판이 오기 10초 카페 연대가 없어가지고 편의점이라도. 어 언니야 여기 있다. 아,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싸게 드는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이런 거 사면 2플러스 1이 왜 이렇게 하나씩 사면 되나? 2플러스 1 되게 좋아하는 편. 어, 편의점 이거 같은데. 맛있는데. 근데 나 커피 맛이 싫어 지금. 알았어. 이거 사자. 이거 하나하나 사자. 그래. 하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F 고구마스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110에 30분, 160에 25분, 180에 2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진짜 오래 걸리죠. 근데 그만큼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완전 무슨 그냥 설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완성된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식을 주문해봤습니다. 머핀 쿠키, 언니는 아바라, 전 따바라.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참새 같다.
응? 백설 공주를 알아보는 법아 오랜만에 또 여기 오니까 좋다. 그니까 다음 주부터 영한대. 오늘 10도가 어떻게 다음 주 영화가 될 수 있나?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 아 역시 미국 맛이야. 미국산. 시원하다. 맛있다. 순삭이네. 이건 약이야 약. 현대인의 남편 김치약이 아. 커피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뜨거운 커피. 커피 우유도 맛있어. 사랑하는 거 눈에 힘이 들어. 웬일이야? 막 좀 퍽퍽한 빵 먹고 우유나 커피 마셨을 때 알지? 사르르 녹으면서 그게 너무 좋아. 너 원래 이런 빵 좋아. 응. 오늘 저녁은 언니표 한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입니다. 된장찌개, 지미세, 줄줄이 소세지, 여기다가 계란찜에 갈치조림까지! 아, 저 요즘에 아침 햇살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햇살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큰 거 아예 샀습니다. 이것은 쌈이기 때문에 몸에 좋아. 된장찌개 찌개가 아니라 국인가? 국물 좀 많이 했거든? 근데 얘가 좋아할 것 같아. 와, 내 진짜 좋아하는 된장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단맛 이렇게 좋은. 완전. 되게 부드러운 된장찌개야. 뭔지 알지? 장난 아니네? 줄줄이 소스는 영원하지. 파프리카 맛있어. 파프리카 많이 먹을 수 있잖아. 파프리카는 이런 거 넣어야 그나마. 나는 파프리카는 굴소스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파프리카 되게 맛있다. 나 사실 이 냄새가 너무 유혹적이었어. 와, 이게 다 지금 갈비 살이거든요? 미쳤어. 한큰 딱 떠가지고. 약간 달달함이 그 녹아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 국물이 그냥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양파의 단맛. 뭔지 알지? 얹어가지고? 그냥 밥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는. 미쳤다. 개떡해 나. 다시 술살이 편하지? 아직 걱정 안 하고. 아니, 왜 술살 그건 몰랐나 모르겠어. 이렇게 대소하면 안 됐었나? 너무 맛있어.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 다음에 지미지미지미 취해. 이것도 맛있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밥 잡아먹는 미친놈이라고. 흰 쌀밥에 너무 미쳤지. 그냥 밥에 얹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 와, 완벽하다. 하나만 고른다면 갈치조림. 그렇게 딱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미쳤다. 어제 엄청 옥정리를 진짜 하루 종일 하고 맨종일 하고 엄마랑 이모는 또 막 베란다랑 같은데 다 문풍지랑 붙이고 했거든요.
준비하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한 집에 살아서. 아니 옥정은 맨날 하니까 거주시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근데 저희 전에 살았을 때 그 빌라가 좀 너무 따뜻하긴 했어요. 정말 보일러를 한겨울에도 한 번도 안 틀었어요. 24도? 맞아. 그 정도는 항상 유지했던 것 같아. 그 이사 거기 첫 입주였잖아 우리가. 그리고 3년 내내 한 번도 안 틀었지. 추운 것도 잘 몰랐어. 진짜 몰랐지. 근데 여기 오자마자 지금 이거 플리스에 잠바 꺼내자. 나 전기장판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전기장판으로 부족해. 롱패딩 이거 아니야? 응. 그게 최고야.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내복도 샀어요. 남았거든요. 언니 여기도 양파가 맛있다. 그렇지. 잘 잘 커나. 고추가 리필이다. 여기서 언니 없는 건 없겠지? 갈치만. 간지 없어. 짜잔! 소세지랑 국이랑 밥 구봉스 리필을 해왔습니다. 아, 또 먹어도 맛있네.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맛있는 거야. 계속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밥 먹고 잠깐 일을 하고 후식을 먹을 겁니다. 어? 루식 와, 진짜 웃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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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웃기대 언니.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웃겨. 미안해. 이따 해봐, 나는. 놀랬어? 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안 웃긴데 왜 그래? 아, 나 진짜 웃기네. 쑥쑥 머리를 집어넣어. 씹어. 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때요, 뭐? 아, 너 왜 이렇게 러시아 그 감성이 없어? 쑥, 씹어! 감성이 없어. 아니, 언니가 했을 때 아까 진짜 웃겼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아, 아침 햇살. 또 시간 해줘야 했어. 왜 이렇게 아침 햇살 많이 먹는 거야? 맛은 있는데 새우랑 홍게살이 많이 나진 않아요. 야, 고향만두가 이렇게 돌려먹는 만두 중에 솔직히 제일 맛있다. 근데 되게 짭짤하다. 되게 짭짤해. 걔 때문인가? 약간 이런 맨두 먹고 싶었어. 밥이 부족하셨나봐요. 귀한 거 하루쯤이야? 지금 큰일 뭐 같은 줄 알아? 별로 너랑 안 친한데 이렇게 친한 척하고 해맑게 웃고 있으면 한입 나눠줄 것 같아. 겉바 속바야. 겉바 속촌이 아니야. 아, 속았다. 감튀 렌치 어니언 맛. 아, 네가 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멋있게 생겼어요. 뭔가 오감자 같은 생긴 거. 완전 바삭해. 와. 엄청 바삭바삭해요. 장난 아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맥주 안주로 당첨이. 아니, 제가
이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 금주하다가 저번 주, 이번 주 월요일이지.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식했거든요? 고량, 연태고량주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 두 병 넘게 먹었는데 혼자. 그래가지고 완전 크리미 친구가 돼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번 주는 또 좀 자제하자. 또 이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자제하자 해서 사왔습니다. 무알콜로.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그 똑똑똑똑. 이거 맛있어. 맛있어. 둘 다 바삭 근데? 이거는? 이거는? 훨씬 가볍죠? 이거는 나가도 돼. 우주 톡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 근데 과자 선택이 잘못됐네. 왜? 단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짠짠짠 아니야? 아니 난 좋은데? 그래 나 지금 중독자야. 이제 밤에 또 염가시 돼가지고 또... 물 좀 줘! 이러다 나 죽어! 야 이러면 안 해줘야지. 촉촉한 초코칩 하나 있었으면 딱인데. 멈추지 말고 만땅이요. 어우 수월하다 수월해. 어우 만두 먹어볼게요. 아 크림이 환하게 하지마. 맛있어. 밤에 간단한 야식을 하는 만두 괜찮아. 그치? 알맞게 돌아갔어.